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야간 포격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키이우 근처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긴박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더 불이 번지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소화기 공장이 파괴 되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지휘차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러시아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소장 한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북쪽으로 BM-30 다연장포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장비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장갑차 대열을 격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러시아의 MBT 세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러시아와의 우주 협력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가 현지 구호 활동을 위해 100만 스위스 프랑, 한화로 13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350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총리가 기차를 타고 키이우에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연합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대 623조 원 이상의 피해를 낸 것으로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추산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증산에 동의를 했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아침 7시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